다운. 넘어갔겠다 이건. 오. 아. 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한 네 번밖에 안 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촬영 전에. 아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제 옆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김인우 프로님이 기다리십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촬영을 앞서서 김인우 프로님께서 이제 몸을 좀 풀고 이제 시작해야겠다 하고 이제 톡톡 쳤는데 몇 번 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한 네 번 만에. 네. 그렇습니다. 그 비법을 또 전파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에 프로님이 알려주신 드라이브 비법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시도를 많은 분들이 하셨다고 댓글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댓글 읽어보셨어요? 아, 많이 읽어.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셨어요? 네, 대부분 읽어봤는데 많이 나가신다는 분도 계시고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는 분은 반면에 근데 안 되신다는 분들도 은근히 더 많으시더라고요. 뭐 많지는 않고요.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그 여러분들의 댓글을 유심히 항상 보는데 뭐 늦었다는 분들도 정말 놀랍게 많은데 안 되신다는 분들을 제가 유심히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 하나, 쉽게 해서 불안하다라는 거죠. 타이밍을 못 맞춘다라는 거죠. 맞아요. 타이밍을 못 맞추고 뭔가 불안해서 공을 못 맞춘다. 네. 그래서 뭐 탑핑도 나고 정타성이 잘 안 나왔다. 그렇죠. 두 번째는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라는 분들이 맞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슬라이스 때문에 몸이 열리니까 슬라이스가 나신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사실 반대가 나와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나오게 된 거고요. 네. 드라이버를 아마 제 생각에는 스윙을 보진 못했지만 아마 심장님도 사실 좀 뭐 하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가 뭐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일단 제가 제가 막 그 연습한 부분도 막 인스타그램도 막 올리고 제가 혼자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연락을 이거 빨리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게 되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깔짝거렸나? 예, 깔짝거렸다. 예, 맞아요. 어려워하시는 표정이. 이걸 깔짝대네. 예, 그냥 깔짝, 그냥 살짝 팅팅 약간 느낌만, 느낌만 약간 하셨고 흉내만 내셨어요. 그냥 보니까 그래요? 예, 많은 분들도 또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저는 제가 왜 뭐가 문제던가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로 들어갈까요? 바로 해야죠. 제가 한번 지금 먼저 제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심장님이랑 다른 분들도 제가 이렇게 스윙을 좀 보니까 스윙이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연락 오신 레슨 보여주시면 와서 레슨을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오셔가지고 드셨나요? 그분들 다? 제가 홍보 좀 해도 돼요? 맞아. 오시자마자 거의 대부분 다 늘으셔서 제가 이제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심장님은 어떻게 치고 계셨냐면요. 되게 그냥 아까 되게 뭐 깔짝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깔짝깔짝 하셨잖아요. 되게 그냥 깔짝깔짝만 하셨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고 있다는 거 같죠. 거의 뭐 춤추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치고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은 역효과를 내시는 게.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랬나요? 저는 거리가 그 이후로 잘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 보니까. 260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냥 잘. 되게 깔짝 하시는데 거기다가 힘을 엄청 쓰시니까. 그러니까 상체로 그냥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냥 완전 상체로. 제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공도 많이 가고 저는 다 봤어요. 제가 심장님. 저는 사실 왼쪽으로 많이 가요. 저는. 심장님 치는 거 다 봤어요. 제가 안 지켜보는 거 같죠.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다 지켜보셨구나. 네, 근데 안 하시는데 저렇게 하신다고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쉽게 다가오신 분도 계실 텐데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여유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심장님도 제가 보니까 여유가 너무 없으세요.
저요? 네. 저 여유 없습니다. 깔짝깔짝 이렇게 그냥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라 네. 동작 자체를 그냥 아예 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크게. 아, 오케이. 네. 네, 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업다운 업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 아,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이제 팁, 소스를 더 하나 갖고 왔어요. 더 하나 더. 아,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시청자분도 그렇고 심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아, 그때 알려주다 많은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좀 아, 조금 많이 난처해요. 안 된다는 노릇을 네, 너무 많이 왜냐면 들어가지고. 왜냐면 그때 정확히 말씀하신 업을 먼저 해야 네.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뭘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렇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만 저는 열심히 했단 말이죠. 제가 제 느낌은 이거였는데 제가 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동작 자체를 되게 크게 만들어야 돼요. 네. 되게 크게 만드는 건 뭐냐면요.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를 네. 볼 수 있게끔. 아. 대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절대 급해지면 안 되거든요. 급해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스윙이 빨라지면 절대 안 돼. 나쁜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요렇게, 딱 나네. 진짜 나네. 네, 이렇게 스윙이 빨라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시더라도 네. 처음엔 어렵지만 타이밍을 잡으시려면은 네. 이거 하나 집중하세요. 이거 집중해서 집중.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핵 포인트. 네, 알겠습니다. 네, 핵 포인트. 네, 이거 하나를 집중해서 들으시려면, 이거 집중해서 들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저 방금 쳤던 거 있죠? 네.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네. 동작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제 몸을 여유 있게, 되게 여유 있게, 그냥 말 그대로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누가 봐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네, 그 대신 절대 빨리 치지 말고요. 네. 그냥 천천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신. 예. 제가 여러분 정면에서 지금 한번 사진 하나 여기서 찍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옆면 측면에서는 잘 안 보이죠. 저는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면. 네, 맞아요. 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자, 이거는 진짜 엄청 가볍게 친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제거리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마 이 영상이 네. 지금 찍은 영상이 옆으로도 나갔을 거예요. 저는 봤어요. 옆에 를 거구나. 옆에 있었어요. 지금 동시에 이 스윙이 네네. 동시에 옆에서 나왔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거리가 되게 너무 막 290m 나갔어요. 되게 살살 쳤거든요. 잘 살살 친 거. 그래, 되게 살살 네. 쳤는데 200. 네. 저도 좀 놀랐는데 네. 동작을 빨리 해주는 것보다 네. 확실하게 크게 해주는 게 동작을 빠른 것보다 네. 확실한 큰 크게 동작. 해주는 게 네.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한 번에 된다 그러면 다 천재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네. 진짜 제가 한 번에 와가지고 한 번에 성공했다. 저는 근데 그 한 번에 되긴 됐잖아요. 되긴 됐는데 네. 이제 그게 이어지면은 심장님은 천재예요. 완전히 저 천재 되고 싶어요. 270m까지 치시려면은 사실 네. 조금의 노력과 연습이 네. 조금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여유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네. 저한테 이렇게 안 된다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다 보면은 여기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라. 하나 둘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되 정면 스윙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천천히 하되 하나. 지금 제가 보니까 결론은 앉은 거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앉은 게 혹시 핵심이 되죠. 아니죠. 일단 첫 번째는 여유. 무조건 여유. 여유가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얘가 앉는 시간도 길어지고 올라가는 시간도 길어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크가 커지죠. 근데 여기서 깔짝하는 순간 얘도 완전 스티프해지면서 이제 잘려 맞는 그래서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실 거예요. 사람. 좋습니다. 제가 다시 또 부글부글 끌어올리는데요. 네, 제가 마루타로 제가 그러면 확실히 제가 뭐 올려드릴게요. 15 모델로 한번 제가 네.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일어섰다는 것은 즉 오늘을 위한 그렇죠. 앉아서 앉았다 일어나기 위함을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죠.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리고 갔죠. 일단은 네.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네. 베이스가 예. 일단은 일어서는 게 돼야 앉는 것도 되고 다음에 또 앉는 것도 돼야 나중에 일어서는 것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여유를 갖고 네. 그러면 일어서요, 안 일어서요? 근데 진짜
여러분, 네. 저는 두 발 들으란 말 절대 안 했거든요. 아니, 뭐가 팀장님 보면은 여기서 두 발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저 누가 제가 그랬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네. 일어나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어나라는 걸 했지만 저는 한 발만 들었거든요. 거의. 네. 한 발만 들었는데 팀장님 거. 아, 그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저 나 아닌데. 누구한테 배우신 거지? 약간 이런 약간 일어나는 느낌. 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때 했던 것까지 그럼 해 볼게요. 네. 일어나고 네. 앉고 일어나고. 네. 오케이. 일어나 일단은 자, 여유. 자, 여유. 나는 100억이 있어. 네, 나는, 여유. 난 골프 안 해도 돼. 맞아. 안 해도 돼요. 나는 골프 안 해. 안 해도 돼요. 있어. 하지만 해야 돼요, 저는. 하지만 해야 돼. 해야 돼. 맞아. 아니, 100억 있어도 내 친구는 네. 이겨야 돼. 전 이겨야 돼. 네, 맞아요. 난 내 친구 이겨야 돼. 그렇죠. 쭉쭉. 좋아요. 쭉. 야, 그런데 친구를 이기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여유가 안 생기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방금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지만 네. 저 진짜 힘에 30, 40%밖에 안 쳤어요. 저도 시합 때 이렇게 쳤으면 우승 몇 개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당연히 네, 저도 시합 때 나가면 당연히 여유가 없어지고 시합 연습하던 게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좀 잘 안 되는 건데 네. 그럴 때서 더 여유를 찾고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동작을 크게. 네. 좋습니다. 완전 나는 저 여기 서 있으면 되나요? 나는 난 좋아. 다시 네. 초심으로 들어가서 진짜 나는 갑자기 로또를 맞았어. 대박이에요. 로또. 네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누가 봐도 와 이렇게 하는 거. 자 근데 이게 몸이 좀 안 풀렸다라는 점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 봐주세요. 팀장님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맞아요. 오우.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진짜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아, 몸 좀 푸시고요. 네, 이게 원래 몸을 좀 풀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냥 오케이 여유 좋아. 네. 나는 되게 여유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여유 항상. 지금 좋은데요? 여유 있어. 뭐야? 네, 좋아요. 오, 두 번 쳤는데. 두 번 만에 이 정도면! 아, 진짜 좀. 네. 여유를 가져요. 245를 치는구나. 네, 요거. 네. 한 두 알만 더 치고. 네. 제가 진짜 괜찮은 팁 소스 하나 더 드릴게요. 진짜로. 요거 두 번 치면요? 알겠습니다. 두 개만 더 치시고, 여유를 좀 찾고. 여유 찾고. 네, 여유를 찾은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자. 나는 조금. 로또를 맞았어. 네, 그렇죠. 좋아. 기가 막혀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300m. 나는? 좋아요, 좋아요. 로또. 약간 정타는 잘 안 맞았지만. 정타는 안 맞았어. 지금 잠깐, 살짝, 그렇죠. 오케이, 60. 진짜, 68. 장난 아니다, 이거. 네, 볼스피드 68, 이제 점점. 장난 아니다. 또 갑자기 그때 느낌 새록새록 나시죠? 나요. 갑자기 나요. 아니, 사실은, 이 혼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프로님한테 나중에 왔을 때 잘 보이려고. 네. 아, 호모크한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걸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셨다고요? 연습을 했어요. 제가 방송을 안 키고 제가 대부분 나의 라이프는 방송 키고 하거든요. 제 인생은 무조건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한 두 번 솔직히 한 두 번은 카메라를 안 키고 혼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러는지 몰랐지만 그렇죠. 근데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비거리가 이렇게 두세 번 쳐서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스크린 치는 것도 제가 봤어요. 하프로님이랑 스크린 칠 때도 네네. 하시더라고요, 가끔. 근데 그랬죠. 저는 뭘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분명히 제 이름은 나왔는데 네. 아니, 뭐 하시는 거지? 그래서, 네. 그래서 하프로님도 그걸 따라 하시더라고요. 하프로님 따라서 죽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 큰일 났다. 네. 나 빨리 가야겠다. 빨리 그런 오셨어요. 생각을 제가 했죠. 그런데 네. 분명히 이제 시청자분들도 조금 그렇게 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좀 있으실 거예요. 네. 보면은 네. 팀장님이랑 좀 같이 여유가 없이 그냥 깔짝하면은 예, 원래 저희는 몸을 더 써야 되는데 그쵸. 몸을 더 못 쓰고 상체로만 치려고 하니까 네. 이제 가파라지면서 슬라이스도 나고 뒷땅도 나고 네. 오히려 타이핑도 나고 타이밍 맞추기 더 힘들고 이런 느낌 어때요? 와 그루브 탔어요 지금 네.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너 뭐하니 이러면 나 골프 연습 근데 진짜 그런 느낌으로 치시면 더 좋아요. 약간 저는 약간 제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크게 만드는 거예요 동작을. 네 그냥 대신 다 안 쳐도 돼요 세게. 알겠어요. 나 지금 근데 네 와 느낌이 와요. 네 그냥 세게 안 치셔도 돼요 그냥. 오 와 68.7 와
와, 기분이. 아, 근데 뭐, 묘하네, 이거 진짜. 이거. 아니. 아니, 그걸 봐봐요. 그때 저 없을 때는. 이거 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말씀해서 한 30분 연습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 근데 왜 나타나면 되지? 근데 제가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얘기를. 빨라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씀, 댓글로 나왔어요. 심장님 빨라졌습니다. 무조건 빨라졌어요. 네. 빨라졌다. 저도 거기다 댓글 달았어요. 또 빨라지겠다고. 왜 홀인원 하실 때 빠르다 계속 댓글에 다 빠르다 시장님 안 보시더라고요. 지금 그때는 저는 그 홀인원 3시간 하다 오른쪽 팔이 제가 근데 이거 갑자기 이제 조금 빛을 좀 찾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천천히 쭉 뚫. 와, 지금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다. 자연스럽게 타이밍 맞잖아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은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죠? 저는 솔직히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까딱한 순간 네. 이 스윙은 이만큼 퍼져 있던 스윙이 까딱한 순간 이렇게 짜받들어. 스윙이 되게 가팔라져요. 그냥. 가팔라져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까딱한 순간 얘는 확 좁아지거든요. 아, 이렇게 들었는데 네. 갑자기 깔딱하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스티프해져요 완전히. 근데 이거를 제가 크게 만들으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여유를 찾고 이렇게 좀 여유를 찾고 아크를 더 크게 만들어. 깔짝하는 순간 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좁혀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팔라지면서 찍는다. 네, 나는 가팔라질 때 이렇게 해서 그런지 훅이 나는 거고. 아니, 실장님은 이제 습관적으로 오른 이제 상체가 세니까. 아, 상체가 센 상체가 세니까 왼쪽으로 꺾어가지는데 이렇게 갖고 이제 회전력이 있으시니까 그나마 왼쪽으로 하는 거지. 회전력 없으시면 오른쪽으로 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 나신다는 분들도 네. 무조건 빨라요. 스윙 보면은. 네. 그래서 자꾸 제가 안 봤지만 즉 느리게 하면 느리게. 이렇게는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된다. 아크를 그럼 커지게 하는 원리가 된다. 제가 시범을 한번 시범을 한번 채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엄청 제가 엄청 천천히 칠 거예요 이번에는. 네. 완전 눈에 보이게끔. 자, 하나. 저 진짜 천천히 쳤어요. 자, 더 살살 쳐주세요. 기분이 묘해요. 아니 근데 살살 친 거 보이세요 혹시? 아니 내 눈에는 사살 쳤는데 너무 멀리 가니까. 아, 그렇죠. 이거보다 더 사살 좀 한 번만 쳐주세요. 아, 이거보다 더 사살? 네. 힘든데? 더 힘들. 더 사살 한 번만. 네. 휴. 사살 치기가 힘드는구. 네. 사살. 자, 천천히 쳐볼게요.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업. 오. 와, 이건 진짜 그렸어요. 이것도 70. 백스핀이 지금 3,400 나와서 그래요. 네. 네. 이거 완전 그려버려가지고 제가. 네. 근데 이렇게 살살 쳐도 이렇게 그렇게 천천히 돼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살살 엄청 살살 친다고 하는데 스윙 스피드는 72, 73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치되 스윙이 느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천천히 치되 느려지는 건 아니다. 그 이게 만약에 좀 몸에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은 정 크게 원을 그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두 번째 질문도 좀 궁금해요. 뭐냐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는 아까 가팔라서 빠른 스피드에 가팔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두 번째는 정타를 못 맞출 것 같다는 얘기는 다 같은 얘기예요. 저 지금 다 같은 이 하나가 이 천천히 하고 이제 조금 더 여유를 찾으라는 말씀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축약돼 있구나. 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만 다 이거 한 번에 추스려서 해드리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좀 보면은 답이 나오지만 나오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요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나 제가 이걸 했을 때 심장님을 봤을 때는 다 같은 이유예요. 보면은 지금 심장님 치시는데 공이 막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법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그냥 맞아. 네, 그냥 거의 없잖아요, 지금. 네.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혼자 하실 때는 막 신나셨더라고. 이렇게 막 신나게 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난사되고 이상하게 그래서 260 안 가던데. 네, 그래서 힘만 오히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힘들어가고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더 이제 초조해지고 급해지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진짜로 왜 천천히. 처음 영상 때 심장이 처음에 장난치듯이 쳤잖아요. 그래. 장난치듯이 쳤잖아요. 되게 그냥
저 장난치 한 번만 네, 더. 그냥 그루브 타듯이. 아, 그루브 타. 아, 이게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안정감이 드네.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 이상하게 이런 느낌. 조금 제가 이번에는요. 완전 그려보세요. 그냥. 한번. 와, 이렇게 해볼게요. 최고예요, 최고. 아니, 더 그리세요, 더 그리세요. 더 그려요? 83, 63, 아, 68 나왔어요. 아, 68 야, 나왔어요. 이렇게. 더 그려주세요. 더 그려볼까요? 네, 더 그려주세요. 지금 더 살살 쳐보세요, 살살. 네. 더 살살? 네, 아까 아, 저처럼. 알겠어요. 그냥 크게. 더 살살 쳐볼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네, 그렇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내 인생에 살살 치라는 것도. 아, 살살 쳐주세요, 살살. 네. 그렇죠. 아, 알겠어. 오! 아, 이것도 세요. 약간 정타를 들고. 아, 이것도 싸요, 이것도 세요. 아, 이게 60. 이게 눈에 보일 때. 60... 진짜 눈에 보일 듯 말 진짜 엄청 살살 다시 살살 천천히 천천 네 오케이 와 좋다 와 와 이거 장난 아닌데 기가 막히네 살살 쳐달라니까 더 멀리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근데 자 네? 여기서 네 65를 아 예, 250을 치면은 심장님 네. 거리 그냥 치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냥 상태 그냥 컨디션 네. 좋을 때 심장님 거리 치시는 거잖아요 제가 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기서 그 그렇죠 여기서 마무리되면은 네. 그냥 했던 것도 그냥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주입시켜 드릴 것은 네 자 쉽게 설명하자면은 쉽게 제가 업다운 네. 업을 하면서 회전을 하라 했잖아요 네, 그때 근데 저거는 뭐 회전하고 그렇게 네. 되면은 여기서 백스윗 올랐다가 다운, 앉았다가 다운다가, 다시 뒤로 돌았다가 네. 이거 근데 벌써 세 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서 업다운 업 그렇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잡해져요 그러면 네. 머리만 복잡해 볼 더 안 맞아 스트레스 네. 받아요 네. 자 이거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릴게요 네. 그냥 모든 분들도 그렇게 스쿼트는 아실 거예요 스쿼트 네. 스쿼트 보면은 이제 제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네. 자 여기서 네.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해서 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네. 네. 자 이렇게 정면 엄청 많이 날아다니나 본데 내가 네. PR 하는 거 보니까 자 여기서 정면이잖아요 네. 점프를 해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서 앉았다가 점프를 회전하는 거예요 네. 살짝 긴장돼요 근데 지금 그래요? 저도 나오라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바람이 부나 이러고 나 지금 나도 긴장되는 모습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자 할게요 네. 괜찮아 자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앉았다가 이렇게 와 진짜 잘 돌았어요 오 대박이다 이렇게 돼야 돼 아니 이게 갑자기 이쪽으로도 쑥 이 마이크가 아 그래요 아니 대박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점프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쉽죠. 네.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잘 도는데. 진짜 심장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근데 나는 진짜 지가 이걸 뭐 많은 분들이 멍하니 봤을 거예요. 의외로 날려봤대? 저요? 의외로 날려봤대? 네. 그냥 스쿼트에다 돌면 돼요? 스쿼트에다가 점프하면서 위로 점프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냥 회전을.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그냥 했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라는 거 아이 또 그렇게 네, 돼요 네 이렇게 돌아. 도는 건 되게 쉬워요 내가 그렇게 돌아 아이 또 그게 예.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 스쿼트 하면서 스쿼트 하면서 점프 하듯이 예 이렇게 죽어 모든 사람을 다 날려버릴 깜짝이야.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거를 스윙에 주입해 보실게요 그냥 이렇게 쉬는 거야 그냥 오 갑자기 그분이 왔어요 자 앉았다가 그거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골프 치면서 앉았다가 점프를 해서 그냥 할 거야 할 거야 목말라요 네 이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안 돌죠 안 돌죠 느낌만이에요 느낌만 절대로 네 오 근데 이미지는 좋았어 잠깐 써봐. 오! 이렇게요. 오! 오! 맞아요!
어, 괜찮았어. 느낌. 근데 약간 위에 맞았는데, 어, 위에 맞았네. 약간 위에 잘 안 맞긴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 과하게 위에 맞았는데? 아, 근데 조금 근데 신기한 게, 네. 첫 방에 이렇게 나오니까 더 재밌어요. 근데 되게 똑바로 갔어요. 지금. 근데 이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네. 거. 여유. 항상 여유. 여유. 네. 어,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여유를 못 부리겠어요. 그쵸. 이 상태. 사실은 지금, 어, 심플한 거는 머릿속엔 들어왔는데 네네네. 셋업을 딱 하는 순간 점프를 해야 된다는 그 잠깐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순간 어 이런 생각이 있긴 제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여유를 항상 주입해 놓고 네. 이제 거기서 회전을 해 주는 거예요. 점프하면서. 아, 그래서 여유 먼저 그래. 잠깐만 여기서. 네. 여기서 뛰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앉았 그렇죠. 아 근데 점프를 하라고 해서 진짜 점프가 안 돼요. 그냥 치시면 돼요. 오케이. 느낌만 그런 거예요. 왔다가 네. 오. 와 좋다. 와, 약간 위에 맞는다. 약간. 예, 네, 약간 지금 타점이 잘 안 맞으시는데. 네, 타점. 천천히 한번 쳐보실게요. 오늘 요거는 늘어. 어떻게 하고 맞춰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연습이죠. 연습도 해야 되고 자기만의 이제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키워드죠. 근데 재밌는 건 다 똑바로 가고 있다. 아, 그럼요. 근데 저는 하나 약속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이 진짜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오비로 날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이걸 지켜주면은. 여러분, 이건 것 같아요. 네, 점프. 오케이. 천천히. 네. 위로 점프예요. 아, 위로? 네. 자, 괜찮아요. 세게 안 치셔도 돼요. 여유를 네, 세게 안 치셔도 돼요. 왜 네, 맞아요. 네. 자꾸 세게 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몸이 약간 괜찮아요. 어, 나쁘지 않았고. 천천히 예. 네. 세게 안 치셔도 돼요. 자. 오케이. 와서 저 회전해서 날아간다는 아우, 나는 이게 문제더라고요. 약간 왼쪽. 이게 보니까 아까 네. 여유롭게 치실 때는 네. 자, 이제 또 문제가 나오네. 여유롭게 치실 때는 그냥 네. 여유 있게만 치시니까 이게 동작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또 다시 제가 점프를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네. 하니까 뭔가 더 진짜 그렇게 치시려고 전 진짜 점프하는 마음이에요. 네, 여기가 다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네. 점프를 하라고 했다고 진짜 이렇게 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저는 이 회전법을 알려드린 거지. 아. 이 드릴을 알려드린 거지. 네, 힘을 진짜 이렇게 점프하면서 쓰는 것처럼 그건 나중에 진짜 오케이. 조금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왔어. 조금 신장님이 이제 조금 연습해 보시고 진짜 와오셨을 때. 예. 네. 조금 여유를 부리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오케이. 지금 너무 과하게 왔으니 네. 오케이. 와, 좋다. 약간 여유를 가지니까 조금 더. 네. 오, 그렇구나. 오, 그래. 254. 오, 그래. 좋은데요. 오, 자, 좀 더. 이게 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옆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 과하다, 네. 너무 덜하다, 안 된다. 된다. 그 요 정도는 좀 더 해라. 요게 지금 전 점프하러 가자 갑자기 이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조금 여유를 이거긴 이건데 오케이. 이거긴 이건데 어우 좋다. 와 살짝 백스핀 마스. 아 2000밖에 안 나왔네. 그래도 괜찮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핵심 포인트라고 네. 말씀드린 게 네. 여유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여유를 갖고. 아, 지금 나는 역시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냥 그루브 타듯이 그냥 장난치듯이 치세요. 장난치듯이. 오, 갑자기. 장난치듯이 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근데 진짜 장난치듯이 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지금 뭔가 될 것 같아요. 아, 돼요. 오늘 된다니까요, 지금. 오늘 나온다. 오늘 또 나와요, 오늘. 영상 나온다. 하나 더 나온다, 이거.
이거 나온다. 오늘 나온다. 네, 오늘 진짜 와 이거 봐. 255 오른쪽 슬라이스 200. 지금 여러분 볼 30개만 더 기다려 주세요. 30개. 어 갑자기 지금 되죠, 되죠. 지금 오늘에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전에는 이것만 신경 썼거든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것까지 앉아 맞아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이것까지 맞아. 지금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네.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지금. 오. 그러면 오. 딱 얇았다. 약간 얇았어요. 네, 약간 얇았어요. 야 이게. 아 이거 진짜 오늘 올라가겠는데? 올라가겠는데요? 이렇게 치면? 아 근데 오늘 네. 몸 컨디션 안 좋으시다고 사실 어제 헬스 몸에 알이 뱄어요. 어제 헬스를 어제 헬스 했어요. 어제 헬스 여러분 제가 헬스를 한 스토리는 또 다른 컨텐츠인데요. 그것도 또 컨텐츠로 있나요? 아, 그걸로 컨텐츠죠. 제가 아~ 제 삶에는 막 그 카메라밖에 없어요. 제가 헬스를 한 컨텐츠는 또 공개됩니다. 아니, 네, 공개되는데 네. 저랑 같이 오늘 촬영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네. 아침에 오시니까 프렌즈 알베겼어 이러시길래 네. 나 오늘 어떻게 해야지. 자, 그건 또 재밌는 컨텐츠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네. 나는 근데 앉는 거를 지금 앉는 거를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 앉는 거를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아 살짝 근데 지금도 조금 얇아요. 예, 얇았어요. 덜 앉으시거든요. 네. 덜 앉고 있고요. 네. 덜 업도 좀 덜 되고 앉는 네. 것도 좀 덜 되고 일대수록 더 심하게 파도를 치듯이 파도 치듯이. 와. 자. 파도 치듯이. 어 좋다. 와. 뭔가 올듯 말듯하네. 진짜 오늘 진짜 아 조금 아깝다 오늘. 아 근데 진짜 진짜 쬐끔 아깝다 쬐끔 아까워요. 네 오늘 진짜 쬐끔 아깝다. 그래도 저번 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요. 아 맞아요 지금 네 저번에는 사실 이거 하느라고 막 힘드셨죠. 정신이 없었는데 공 맞추기 힘드셨잖아요. 지금은 오늘 이거를 배우고 그때처럼 제가 사실 막 이러진 않고 지금 말씀하신 이건 안 하고 있다. 맞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거리는 느낌이 오는데 이거 쭉쭉쭉쭉 늘려주세요. 약간 파도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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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옆에서 봐도 되게 편안하게 치고 계신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저 사살 치고 있어요. 진짜 지금 툭툭 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진짜 사살 치고 있습니다. 살짝?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살짝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네. 자, 살짝 그러면 여러분 네. 살짝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자. 파도를 네, 더 여유 있게. 파도를 와, 살짝 70, 쳐봤어요. 70. 살짝 쳤죠. 살짝 쳤습니다. 살짝 쳤습니다. 살짝 쳤습니다. 살짝 네. 쳤습니다. 이게. 요게 가면 260이 간다. 네, 살짝. 네. 살짝 똑바로. 야, 근데 제가. 야. 근데 네.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신감이 붙었어요. 약간 좀 왜냐면 근데 네.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신장님도 그렇고 저는 항상 여유가 네. 있는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네. 여유가 있어야 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어야 네. 준비가 돼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그냥 네.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급해지니까 네. 하는 것 같은데 더 안 돼. 네. 더 스트레스 받아. 진짜 이거를 볼 스피드가 70이 넘어갖고 260이 왔는데 제가 계속 또 치면 분명히 제가 아 넘겨볼까 하고 치다 보면 급해지면 네, 또 이제 제가 그럼 옆에서 네. 계속 채찍질을 해야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또 우리는 또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네. 이거를 또 계속 또 30분 동안 지켜볼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 스윙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는데 네, 맞아요.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좀 있다가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한번 개연적으로 한번 또 그 오늘은 완전처럼 된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딱. 요거 다음에 뭐 없죠? 아 이제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다 된 거죠? 네. 앉았다가 저희 회전하는 것까지 다 한 거잖아요. 네, 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될 거는 네. 본인 리듬. 리듬. 네. 리듬이 아 내가 조금 그러니까 제 스윙을 보고 아니면 심장님 스윙을 보고. 네. 본인 스윙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와요. 여기서 네. 아 빠르다, 아 느리다.
네. 아니면 급하다 이런 게 느낌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걸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네, 네.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턴은 제자리에서 스쿼트하면서 뒤로 점프하는 느낌. 네. 사실 그거 잠깐 했을 때 쉬운 거였고 막상 근데 제가 너무 과하게 하니까 왼쪽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거를 강도 조절을 좀 하면 그렇죠,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심장님도 그렇고 본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네. 그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다른 게 있나요? 뭐 이거죠. 네. 네. 하여튼 뭐 제가 요거는 욕망이 좀 떠오릅니다. 욕망이 제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완전체적인 거를 좀 했고 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역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로 여유다. 여유를 갖고 돼요. 하는 것이 맞아요. 더 진짜 더 여유. 그래서 여유예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어드바이스는 거꾸로 진짜로 여유를 갖고 한번 쳐보시면 지금의 비거리는 무조건 더 나간다. 맞아요. 거꾸로 아까처럼 저처럼 정말 사살 쳐보러 갔을 때 250 그렇죠. 갔잖아요. 진짜 일부러 사살 치는 그 느낌.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요. 볼 스피드가 뭐 예를 들어서 50을 나가시는 분은 네. 45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45, 45에서 그렇죠. 40. 그렇지, 그렇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 60이 나가시는 분들은 네. 55에서 50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한다는. 그리고 그룹을 타고 진짜 되겠다. 이거다 싶을 때 강하게도 한번 쳐보고 네. 다시 또 돌아와서 또 그 정도 연습을 해보고 네. 이 연습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되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좀 세게 쳐볼까 할 때 조금 네. 싹 하고 근데 세게 쳐볼까 해도 계속 세게만 치면 또 다시 돌아오면 타블로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살짝 아까워 또 프로님 나가면 또 혼자 하면 아까워 더 치고 싶으신데 예.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프로님 또 마지막으로 이 드라이브의 완결편을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각 지역에서 또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하나 그 강약의 조절을 부분에 리듬이 좀 안 맞는 건 무조건 천천히. 리듬을 갖고. 리듬. 나 로또 맞췄다. 네. 나 골프 안 해도 돼. 그룹을 타시면 돼요. 그룹과 네. 여유. 그룹과 여유를 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로님 오늘 또 너무 좋은 레슨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다른 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